마라카. 그러면 마라카페잖아요. 어린이들에게는 책을 자주 읽게 하는 그런 버릇을 키워줘야 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방금 걔는 오느라 발이 빠질 뻔했어. 하지만 가서 앉을 거니까. 난 아까 아빠가 짜파게티 먹으러 만화카페 가야겠다라고 얘기한 걸 들었는데. 야, 사실 책을 읽는 건 두 번째 목적이죠. 첫 번째 목적은 자바게티. 자바게티. 우리 아빠 옛날에 만화방과 지금 만화카페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. 진짜 좋아졌어. 진짜 만화카페 진짜 좋아졌어. 야, 둘이 동시에 걸으니까 너무 똑같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달라. 좀 시켜 먹을 것 같지. 너무 먹어, 너무 먹어. 얼큰이다. 얼큰이다. 우리 단골 만화카페. 시원. 가볼까요, 벌써? 앞에 여기 소고기 무한리필이 뭐 돼. 일단 또 먹으러 오자. 그래. 계속 먹어. 평소 아저씨가 MC 봤어. 내가 저번에. 야, 여기다, 여기 3층. 우리도 봤잖아. 가보자. 그래, 무조건 가려다가 바로 자기가. 여기 어디야? 벌툰이야. 벌툰? 여기 뭐 하는 데야? 만화 카페야. 만화 카페. 재밌는 만화가 엄청 많아. 드디어 우리 시우 만화를 보는구나. 나랑 닮았지. 그리고 여기서 만화도 보고 뭐도 해? 응? 뭐도 음식도 해? 먹어. 나랑 닮았지. 어, 똑같다 시우야. 귀여워. 얘 좋아. 만화 열심히 봐. 그래. 잘 가. 안녕. 얘들아, 맛있게 먹으렴. 뭐 시켰어? 난 짜파게티. 짜장면은 없으니까. 응. 시원한 라면? 그래도 이것도 맛있어. 오, 만화 카페 오면 직원이 하나는 책 보는 거고 하나는 뭐 라면 시켜 먹는 거지. 맞아, 맞아. 뭐 이런 거 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. 아, 잘 먹는다. 어, 잠깐만, 나 책 좀 가져올게. 너무 짜세히. 아주 보기 좋다. 보기 좋아. 세상 편하지. 세상. 여기서 잠들기 없거든. 여기 수면방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1미터도 움직이기 싫어. 여기는 개미 지옥이야.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다고. 그냥 먹을 걸 계속 넣어줘. 어, 계속 먹어. 아.